회사의 기준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네. 뭐 물리적으로 회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는데 4시간씩 걸리고 네. 그런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도 봤고요. 그런데 실은 물론 연봉도 굉장히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물론 연봉 인상도 중요하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회사 그런 위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직을 작가님 하루에 처리하는 업무량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뭐 세어본 적은 없지만 최소한 제가 아침마다 제가 할 일들을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한 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그 수많은 일들을 이제 내가 이제 주어진 업무 시간 동안 다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일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주어진 일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되게 자주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은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부터 해야지라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 점인데요. 바로 일의 업무의 중요도 그리고 마감기한이 정해진 일, 이 두 가지 일부터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상사들과 일을 할 때는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바로 상사가 주어진 일을 그 기간 내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을 때 상사들의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제일 먼저는 업무의 중요성, 이 업무가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먼저 판단이 되면 그 업무부터 처리하셔야 되고요. 특히 마감기한 정해진 일이라면 반드시 그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상사의 어떤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 잘한다는 의미를 여쭤봤을 때 그게 단순히 업무 성과가 높이는 거 말고 후배나 상사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장생활의 모든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선후배 바로 인간관계에 직장생활의 8알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요. 문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직장 상사의 유형,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천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주위의 도움이나 어드바이스를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결국 당사자의 나에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지금 현재 그 직장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서 지금 고민이실 때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나 자신을 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해서는 절대 건강한 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나를 가장 우선시 둘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그 직장생활 내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격의 없이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상사 뭐 부하 직원 상관없이 하나의 팀이 돼 이런 모습인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뭐 위계나 질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생활을 지난 20년 넘게 하면서 저는 직장생활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걸 신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서로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대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이 주어지면 일단 좀 고민하고 조금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사가 자기 후배들을 믿고 또 후배들은 상사를 믿고 서로가 신뢰를 갖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솔직한 것이 마냥 정답은 아닙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속을 다 털어놓는 것은 어쩌면 자살 행위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의 이러한 그 진실을 또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나 인간관계의 기본은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상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 너무 좋죠. 친구 같은 상사가 저도 되고 싶어서 한때는 굉장히 노력도 해봤는데요. 결론은 친구 같은 상사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보통 부하 직원들에게 목표를 내리고 그 직원들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상사는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부하 직원은 평가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와 부하 직원의 역할이 다른데 친구라는 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친구 같은 상사가 있다고 쳤을 때 일이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아유 그래 너 잘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네. 하지만 일이 틀어지거나 일이 잘못되는 경우 상사는 부하 직원을 질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왜 이번에 이렇게 못했니? 더 잘할 수는 없었니? 친구 같은 상사라는 거는 여기서 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평상시에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주던 상사가 갑자기 엄한 표정을 짓고 자기에게 막 혼을 낸다고 하면 부하 직원은 당연히 당혹스럽죠. 상사 또한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편한 부하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건전한 거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함께 격려하고 축하해야 줘야 하지만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는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따끔하게 혼을 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평소 이러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면 부하 직원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끔은 부하 직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을 땐 다 좋은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안 좋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특히 네. 인사평가에 있어서 그 상사와 부하 직원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는 서로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뭐 인터넷도 화제가 됐지만 이 MZ세대들이 너무 쉽게 퇴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이런 MZ세대들의 퇴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MZ세대들은 보통 세상의 중심이 자기에 있다라는 네.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회사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본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만족감과 성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처럼 직장과 삶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지금 다니는 직장은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MZ세대들의 잦은 퇴직을 이직을 보면서 제가 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은 그들이 그냥 더 좋고 더 멋진 회사를 찾기 위해 그냥 매번 사직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그 파랑새를 찾아 멀리 여행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중첩이 되더라고요. MZ세대 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될 거는 회사와 나를 자꾸 평행선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먼저 이 회사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회사를 가든 또는 내가 일이 싫어서 창업을 하든 일을 대하는 기본기는 누구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기는 내가 있는 이 회사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본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1, 2년마다 찾아다닌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에너지를 오히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거를 더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기본기를 배우는데 에너지를 쓰신다면 조금 더 경력 개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뜻은 이제 뭐 한번 들어간 회사에 평생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뭐 퇴사도 괜찮다. 퇴사의 기준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퇴사의 기준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네. 뭐 물리적으로 회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는데 4시간씩 걸리고 네. 그런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도 봤고요. 네. 그런데 실은 물론 연봉도 굉장히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네. 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물론 연봉 인상도 중요하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회사 그런 위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직을 하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은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업에 따라서 보통 3년, 5년 이렇게 이직을 하는 거를 좋게 보는 업계도 있긴 하는데요. 저는 그 뭐 몇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한 회사에서 3년, 5년 있다고 하면 그 회사는 지속적으로 그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10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거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결국 이분은 그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실 때는 물리적인 뭐 연봉 인상 등의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지만 내가 내 경력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그 다음으로 갈 회사의 조건으로 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이번 쓰신 책 직장생활에 대한 책, 직장생활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1순위가 되고 회사 일을 강조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셨잖아요. 그 워라벨 같은 거나 뭐 내가 그 직장생활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직장생활은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매일 아침 뭐 물론 지금은 재택 근무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매일 일어나서 교통 지옥을 뚫고 회사에 출근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매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회사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내공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내공은 실은 일만 잘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행복하고 이 직장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복하려면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 아니, 저도 아직 인생을 뭐 반백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하려면 특히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들도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가끔 보았는데요. 일단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대학 시절 얘기를 책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저의 20대 때는 그냥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많이 희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 고되고 오늘은 그냥 내일을 위한 오늘. 그래서 실은 현재를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가 좀 많이 힘들고 우울했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를 즐기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그래도 작고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뭐 인생의 목표가 뭐야? 행복하기라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내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그렇게 크고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그 일상에서 느껴지는 소소하고 작은 행복. 제가 제 책에서도 제가 언제 행복한지 몇 개 좀 적어봤는데요. 저는 그런 작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결국은 나의 행복감을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일도 잘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정도 받아야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행복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이게 직장의 어려운 고단한 직장 일을 이겨내는 어떤 그 내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읽으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높은 임원까지 승진을 하고 싶고 뭔가 기업에서 중요한 일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결국엔 어떤 사람들이 임원이 되는 건가요?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지만 일단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가 바로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 프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을 하실 때 일에 대한 태도와 기본기를 다져서 본인의 역량 강화에 가장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기본의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어드밴티지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일을 대하는 기본기, 어떤 태도에 가장 많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기본의 힘,
예를 들어서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의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 또는 정확한 목표 의식으로 디테일하게 일하는 것, 또는 직장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런 누구나 아는 사실들인 이 기본의 힘들에 어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여기에 10년, 20년 시간의 힘이 보태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상위 1% 직장인인 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직장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기계발서는 정말 주위에 넘쳐납니다.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읽었고요. 그런데 또 막상 책을 덮고 직장에 들어오면 돌아와서 내 일을 할 때는 막상 좀 막막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실은 저의 직장 생활 동안 겪었던 다양한 후배들의 실제 사례를 좀 쉽고 재미있게 제가 엮어본 책이라 아마도 일반인들은 많이 겪어볼 수 없는 직장인들의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멘토링을 통한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그 차이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는 실은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스스로 저의 이런 평범한 얘기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다만 제가 여러 후배들과 멘토링을 하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이렇게 임원이 되어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 한 끗의 차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위 1%가 되는 직장인의 생각 법칙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위 1%가 되는 직장인의 생각 법칙의 저자 전민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